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에 지금 달려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 글쎄요. 일단 연초부터 해서 네. 하반기, 상반기죠, 상반기. 6월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에 몰려 있었고요. 근데 그게 한 2주 전 정도부터는 흐름이 약간씩 달라졌어요. 네. 물론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더 많이 상승했는데 코스피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들어왔거든요. 한 1조 5천억 정도를 최근 2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어디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이 들어있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한 9천억 이상을 매수한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분율을 계속 줄이면서 한국 시장을 팔고 떠나고 싶어 했는데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2주간의 흐름으로 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잠깐 일시적인 순환매 이후에 또 빠져나가서 다른 업종들을 매수하고 줄여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굉장히 또 많은 일정들이 있거든요. 네. FOMC의 금리 인상도 있고요. 빅테크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전기전자단에 대한 외국인들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아직까지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글쎄요. 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워낙에 변동성이 큰 장세다 보니까 네. 좋다, 나쁘다, 엄청 첨예하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자체 도 어떤 개인들의 분석에 의한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하시고 네. 일단은 리포트를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셔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실적 우려 선조정 받았다. 목표가는 7만 원 중반대에서 9만 원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반도체가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든가 IT 기기, 모바일 이런 쪽의 수요는 또 감소될 수 있다. 실제로 실적도 별로 좋지는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혼재돼서 악재와 호재가 뒤섞여 있는 이런 상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3분기 이후에도 반도체 업황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전 IT 이런 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문도 사실상 좀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메모리 가격, 메모리 단에서 가장 주요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두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들의 어떤 가격 하락이 본격화 되어가는 흐름들도 좀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에 실적 추정치 하향을 했어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반도체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단에서 가격 하락이 심하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그나마 업황이 조금 반등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단기간에도 뷰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아직도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길게 잡고 보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들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증권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이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8.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지금까지는 계속 증가를 했지만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 글쎄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쪽이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글로벌 반도체 수급을 조사하는 기관들이에요. 혼자서 조사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요. 각각 고객사들, 굉장히 큰 고객사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TSMC라든가 마이크론 이런 쪽들을 다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죠. 니네 이번 연도 업황, 하반기 업황 어떻게 보고 있어? 제품들은 얼마나 나갈 것 같아? 다 조사했는데 이런 것들의 뷰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지금 18.7% 성장할 걸로 보냈는데 이게 3개월 전에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높게 잡질 않았어요.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 자체가 커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3개월 전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조사를 해서 내는 리포트조차도 우리가 바로바로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3월 보고서에서는 사실상 1.1%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8.7%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우려보다 괜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며칠이 지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의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혼조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어떤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무의미해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려운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네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선언을 보고 M&A를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자력으로 네. M&A를 하지 않고 1위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정말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파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73%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3%밖에 안 돼요. 전체 반도체에서. 아, 많이 작네요. 네, 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비메모리 쪽에서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은 너희를 계속 살 수 없어. 라는 외국인들의 의지가 수급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2019년도에 이거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이라고 해서 133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런 쪽들의 밸류를 높여야지만 결국에는 PER이라든가 외국인들의 평가 눈높이 자체를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 1분기에도 실적 발표할 때 3년 내로 우리가 의미 있는 M&A를 추진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많아요. 뭐 삼성전자 125조가 쌓여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M&A가 16년도에 하만 전장 쪽이죠. 그쪽 인수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누적으로 계속 쌓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얘기를 네. 3년 내에 네. 의미 있는 M&A를 네. 하겠다. 이러면 네네. 어느 정도 후보가 있어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 후보군들은 이미 좁혀 있을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기업들도 한정적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후보군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쪽들은 당연히 이제 차량용 전장, 이런 쪽들이 제1순위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라든가 네덜란드의 NXP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차량용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에요. 거기다가 미국의 온세미컨덕터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전장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24년도에 520조 규모로 성장을 할 거고요. 네. 28년도에는 900조를 넘기면서 급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전기차용 이 GMP, 파워 세미터 이쪽이 결국에는 계속 커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인수부로 잡아놓고 하려는 마음들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건데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독과 반독과점 우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텔하고 공동으로 팹리스를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는 뭐 한 두 개 정도 후보군으로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좁혀질 것 같아요. 산업을 봤을 때요. 네. 기업이 어딜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런 M&A 행보가 있어야지만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외국인들의 눈높이라든가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좀 자명한 부분입니다. 네. 좀 역시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네.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TSMC와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3나노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죠. 3나노 기반 제품을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아 글쎄요. 이제 예전처럼 최초 공개 이런 거는 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3나노단에 오기 이제 미세 공정으로 초미세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처럼 뭐 황해 법칙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마다 두 배씩 빠르게 성장한다. 이런 건 이제 옛날 말이 된 거고요. 예. 지금 초미세 공정에서는 누가 빠르게 생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수율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시장은 굉장히 작아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23%, 2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메모리 시장에서 누가 이 패권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도 지금 60%를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프렌드쇼어링이라고 해서 반도체 동맹을 또 제안을 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국의 어떤 보호 이런 쪽들로 조금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G2 국가 간에서 좀 중심을 잘 잡아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파운드리 독주하고 있는 TSMC의 반도체 가격 인상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습니다.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비싸게 부르고 있는 TSMC의 고객사들을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줄 테니까 니네 이쪽으로 와서 우리 물건 써.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넓혀갈 것인가. 아니면은 선두권 업체의 가격 인상을 따라서 우리 제품도 전가할 것인가. 선택지는 다양하다라고 보고요. 결국에 이런 쪽에 어떤 파운드리라든가 팹리스 이런 쪽들의 사업 부문에서 숫자가 찍히는 모습들이 보여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은 의미 있는 수급을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